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 카트라이더 방송 BJ 미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행운의 상점 600개를 넘게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한번 꿀패를 만들어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실버칸이 3개다가 3개 전부다가 시장템이 떠야지 꿀패가 됩니다. 캐릭이나 아무튼 차 빼고 떠야 돼요. 차 빼고 이제 실버칸이 3개다가 시장템이 떠줘야지 꿀패가 납니다. 아, 캐논 아깝다. 캐논 아니었으면 꿀패인데 맞지 얘들아. 와, 존나 아깝네. 꿀패 가나요? 일단 꿀패를 한 번도 아직 안 먹었거든요. 행운의 상점 나오고 나서 아직까지 꿀패를 먹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오늘 그래도 600개인데 꿀패 한 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나나나. 근데 중요한 게 꿀패가 나온다 해도 골드칸에 차가 있어야 돼. 방금처럼 캐릭 두 개 있으면 그냥 망입니다. 맞죠? 안 그렇습니까? 삼바 핸드봉 저거 없는 것 같은데. 있나? 핸드봉 저런 게 있어야 돼요. 삼바 핸드봉 없습니다. 맞죠? 이거는 돌려야 돼요. 삼바 핸드봉 뽑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삼바 핸드봉 나와야 되는데. 3 맞지? 3발이 너무 모았고요. 자, 클리어 있고. 자, 이제 다시 돌립니다. 일단 개수가 이게 또 금방 주네요. 이거 눈사람 아니었으면 폭스 졸라기 뽑을 수 있는 텐데, 맞지? 아깝네요. 눈사람만 아니었으면 오지게 뽑는 건데, 아깝습니다. 과연 꿀패가 나올지, 유화각이 나올 수 있을지,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아, 소방차! 켈베랑 베이모스 오지게 뽑는 펜데, 아, 진짜 아깝다, 이거. 와, 메카니모스랑 더러운 룩이 있거든요. 메카니모스는 있고, 메카니모스 있고요. 더러운 룩이 있거든요. 근데, 아, 아쉽네요. 소방차 때문에, 이게. 소방차가 좀 아쉽고요. 아, 아깝다. 자, 이것도 티라노가 깨비네요. 헤미달이랑 플럭키 있는데 이온 꿀패인데 아깝습니다. 딩굴딩굴 팬더도 있겠죠? 딩굴이 팬더 있고요. 차 많이도 아니고 한 20번만 먹자. 20번 300개 되기 전까지만 이거 행운의 상점 개수 보유수랑 보유 수량이 깔끔하게 딱 300개 되기 전까지만 골패가 한번 떴으면 좋겠네요. 일단 밑에 똥칸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무장이 있어요. 플라잉 미사일 블루, 황금 꿀꿀이 펫, 야구 스키드, 골드 스키드, 거북이 스키드 싹 다 무장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일반 티켓 돌려도 프리미엄 티켓 효과가 일어나는데 흑기사 레키 세이버는 차기 때문에 일반 티켓 돌려도 물론 이 위에 중에 뜨지만 아쉽습니다. 패가. 골패가 갈 수 있었는데 만약에 실버칸도 전부 다 차가 아니었다면 일반 티켓으로 골드칸만 골패만 계속 모을 수 있는 그런 패가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똥칸이랑 실버칸이 전부 다 지장템이야.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버칸은 전부 똥칸은 전부 다 지장템이거든요. 근데 실버칸 일단 불꽃 핸드폰 빼고 몬스터랑 블루코튼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쉬워. 이 몬스터랑 블루코튼도 치장팀이었으면 바스테드 오지게 뽑는건데 맞지? 깨비고요. 자, 돌려봅시다. 아, 꿀패 뜰지어다. 가자 제가. 여토끼 또 아깝네요. 폭인이랑 팬더고구리 있나? 팬더고구리 있나요? 잠깐, 팬더고구리 있었나? 팬더고구리 있네요. 팬더고구리. 그러니까 이제 여토끼만 아니었으면 꿀패인데 아, 정말 아깝습니다. 여러분들 실버칸이 3개 전부 다가 시장팀이 떠줘야 돼요. 그리고 골드칸에는 물론 차가 최소 한 대 이상 있어야 됩니다. 아, 분도 아깝네요. 이것도 계속 지금
한 끗 차이로 골패를 계속 피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뜰 것 같아요 진짜. 와 이것도 진짜 아깝다. 이거 여러분들 일반 티켓 돌리잖아. 윈티드나 멘티스 나와. 왜냐면 이거 무제한. 아 은을곰도 있네요. 아 차가 두대였구나. 방금 차가 두대였고요. 깨비. 아 진짜 치장테만 딱 3개 나왔으면 좋겠다. 실버칸에 치장테만 3개 나오면 끝납니다. 교복소년 첸첸 있나요? 물론 있겠죠. 교복소녀 첸첸 있죠. 네 무전 있고요. 와 근데 황만배를 씨 골드칸 이렇게 뿌리냐. 아, 황만배 떡락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아 진짜 뒤통수 오지게 다녔네 황만배. 황금망토 됐지. 와 이거 아깝다. 오두방만 아니었으면 폭소 오지게 뽑는텐데. 하하 이거 오두방이나 스톤블레이드만 나와. 3반은 뽑았잖아 맞지. 아 아깝다. 오도방이랑 스톤블레이드만 나오는데. 나 밧줄 핸드봉 있나요? 밧줄이 있나? 예, 핸드봉 같은 거는 다 뽑아야 돼. 밧줄 핸드봉 있죠. 왜냐면 이게 30일짜리로 막 지장템 3개 뜨면 무제한 안 갖고 있으면 꿀패가 안 되거든. 또 폭스랑 메이모스. 아 진짜 아깝네. 펜더랑 차 2개. 아씨 꿀패 왜 이렇게 안 떠. 꿀패가 여러분들 잘 안 뜹니다. 참고하세요. 개수를 못해도 좀 많이는 뭐 한 최소한 2000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안 뜨네요. 한 최소한 2000개는 있어야지 꿀패 한번 먹을 것 같은데. 꿀패가 너무 안 떠요. 와 떴다! 꿀패. 와 먹었어요. 이온 한 대, 이온 두 대, 이온 세 대, 이온 네 대, 이온 다섯 대. 와 감사합니다. 이온 여섯 대. 아 폭스 한 대. 이야 꿀패 뜨네요 여러분들. 불꽃이는 없었는데 다행히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아 개수가 적다. 많이 못 먹는다 이거. 아 진짜 많이 먹을 수 있는 팬데 이거 하시네요. 개수가 많이 없어서. 아 진짜 좀 많이 있었으면 이거 많이 먹는 건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온 폭스 진짜 오지게 먹는 팬데 이거 진짜. 아 이제 개수가 없어요. 아씨 이거 뭐 얻을 수 있는 방법 없나. 아 자 이대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래시계가 아씨 1K라도 시간이 안돼. 이 시간이 3분 36초라서 아 시간이 안돼. 야씨 일반 티켓이라도 돌려볼까 두번. 아 꿀패 떴거든요. 이런식으로 초승달 핸드모 블루간 성검 불꽃 핸드모 이런식으로 봐봐요. 근데 불꽃 핸드모 한개짜리기 때문에 뽑으면 되는데 만약에 초승달 핸드봉이나 블루간 성검이 무제한이 없잖아? 그러면 이거 꿀패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무제한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불꽃 핸드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제한이 없었는데 이거 뽑으면서 무제한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 개짜리가 무제한짜리가 없으면 이거는 계속 30일짜리가 뽑히기 때문에 다 일단 꿀패를 만들기 위해서는 치장템 무제한이 많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도 뭐 꿀패 한번 먹었어. 인정? 아 근데 아깝다 이거. 아 이것도 살 수도 없고 시간도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테스트하는 동안 끝나거든요 맞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아 이거나 일반 티켓이나 두 번 돌리겠습니다. 네 없어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건. 그래도 많이 먹었다. 이온 몇 대 먹었죠? 자 9109 9228 19 20 21 22대 있습니다. 이온 그리고 갈 수 있는 거 21대 있고 폭스도 9109 10 11 12 12대 13대 뭐 잘 먹었네요. 달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모아야 돼요 여러분들. 확실히 아 저는 내일부터 저도 이거 좀 하루에 한 최소한 2000개씩은 모아야겠다. 그래야지 꿀패를 먹을 수 있지 맞지 얘들아. 꿀패가 잘 뜨네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꿀패를 먹는 방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꿀패를 드실 때 무조건 이렇게 돌리다 보면 한 개짜리 이런 치장템 떠요. 지금 불꽃엔드보 한 개짜리 있지. 이런 거는 무조건 뽑아놔야 돼요. 이런 거 뽑아놓고 그냥 뭐 초승달 핸드봉도 한 개짜리가 뜨면 뽑고 광성곰도 한 개짜리가 뜨면 뽑아야 돼요. 예. 그래야지 저 세 개가 전부 다 무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를 계속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PC방에서는 행운의 모래시계를 다섯 판 할 때마다 30개씩 또 줘요. 그러면 진짜 한 10시간 하면은 한 시간에 한 200개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행운의 모래시계 진짜 적어도 한 200개씩 모을 수 있거든. 하면은 10시간 하면 2000개야 그러니까 모래시계 많이 모으셔가지고 이거 꿀패를 많이 꿀패 테카니가 알려준 대로 해가지고 이온이랑 폭스 여러 대 먹어가지고 파츠도 갈고 좋은 차도 많이 뽑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꿀패 뽑기 직접 보여드리면서 약간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유 와 Let me hear you say, oh, oh.